안녕하세요. 영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 치료 시 비타민C 주사를 맞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제와 더불어 암 치료의 3대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치료 결과만큼 효과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단,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급성하고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 부작용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수주 이내에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만성 부작용은 최소 6개월 이후에 생기는 걸 말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항암제하고는 달리 국소요법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쪼인 부위에 한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크게 급성 부작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상피세포와 점막세포의 손상입니다. 주로 이제 피부, 그리고 구강, 식도, 방광, 장, 이런 이제 점막이라는 상피계가 있는 부위에 이제 방사선을 쐬면서 생기는데요. 만약 피부에 손상이 되면은 피부염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괴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강에 방사선을 쬐면 구내염이 오고, 잘 못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식도에다 쬐면 식도염, 그리고 장에 쬐면 그 장염으로 인한 출혈이라든지 설사 등이 올 수 있고요. 방광이라든지 이제 질 부위에 이제 방사선 부작용이 오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출혈, 혈뇨라든지 그리고 이제 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급성 건조증을 해서 침샘이라든지 애가부의 땀샘이라든지 질에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건조해져서 땀도 안 나오고 뭐 침도 안 나와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종입니다.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수분이 따라가서 부종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뇌종양 환자에서 뇌부종입니다. 이 경우는 방사선을 치료하고 나서 환자가 오히려 오심부토가 생기고 갑자기 마비 증세가 와서 걱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뇌부종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나 마니돌 같은 이제 부종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 다리에 림프 부종이라든지 점액 부종 등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지에 방사선을 떼게 되면 기관지 부종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로가 옵니다. 그 오는 이유는 방사선을 때리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방사선으로 인해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피로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급성 부작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부작용들입니다. 방사선 치료 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인데 이 두경부에서 이제 방사선을 쬐고 나서 피부에가 이제 그러니까 땀샘, 침샘도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입안 내에 구내염이 심각해서 음식도 섭취가 힘들었고 캔디다증 때문에 이제 염증도 심하게 나타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한테 리스타틴 가극하고 고압산소 치료 그리고 비타민 주사라든지 영양제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했던 경험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장 고민을 해야 되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만성 부작용 환자들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얼마 지나면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은 평생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환자 중에 최근에 이제 3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피부에 이제 그 괴사가 되고 그리고 뼈가 돌출되고 피부 모양이 이상해져서 본 병원에서 암이 재발된 거 아닌가 해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도 뭐 암은 재발을 안 되고 방사선 후유증이라는 말을 듣고 저희 병원에 와서 고압산소 치료 비타민 주사를 맞고 호전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방사선 후유증은 초기도 있지만은 결국은 30년 지나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방사선 부작용, 만성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왜인가? 그거는 첫 번째는 방사선을 때리게 되면은 정상 조직이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면은
이 저산조증에 대해 인해서 주위 조직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직이 단단해지고 섬유화 변화가 와서 만약 머리 쪽에 이제 그런 변화가 오면은 탈모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침샘 쪽에 이러면은 침샘이 안 돼서 건조증이 지속하게 되고, 땀에 또 문제가 되면 땀샘에 이제 샘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땀이 잘 안 나고 질이 건조증이 이제 평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팔, 다리, 서해부와 애가부에 이제 림프절에 이제 손상으로 와서 부종이 오면 림프 부종으로 인해서 평생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가정 방문했던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방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한 뒤에 그 한쪽 팔에 이제 림프 부종이 생겼는데, 그리고 그 다른 쪽에도 이제 부종들이 악화되면서 나중에 염증으로 인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림프 부종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시기였는데 그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했고, 초기에 림프 부종 치료를 잘했다면은 그런 부작용까지 안 왔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신경학적 손상인데요. 주로 뇌종양 환자에서 뇌에다가 방사선을 뚫게 되면은 뇌세포가 손상이 와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매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이제 그 신경에 그을 건드려 갖고 신경병성 통증들이 오는데, 이런 그 만성 부작용 같은 경우는 평생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안 좋은 2차적인 암발생증도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T 소견인데요. 왼쪽 폐에다가 이제 방사선을 쪼였던 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폐렴, 방사선 폐렴이 오게 됩니다. 방사선 폐렴이 오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 그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제 그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은 방사선 폐렴이 한 30% 정도에서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런 부작용들이 오는 경우 빨리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보조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암 치료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관심은 덜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사실은 부작용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기에 아니면 오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치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최대 관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고압선소 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피부의 손상으로 인해 저산조증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얼마나 빨리 주느냐에 따라서 이 부작용을 막아주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피부의 손상, 괴사가 온 경우에 산소치료를 한 때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 내가 예방 목적으로 산소치료를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고압산소치료는 최소 50분에서 1시간 이상은 해줘야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로션을 써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로션을 쓰지만은 이 제일 좋은 거기에 예방해주는 로션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치료 그 로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하고 아연 주사입니다. 피부 회복, 방사선으로 생길 수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고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주사가 바로 비타민C하고 아연 주사입니다. 이거는 방사선 치료하는 기간 내내 맞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 구내염이라는 식도염이 심각해서 음식 섭취가 안 되는 경우, 그 경우는 TPN이라는 하얀색 영양제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음식을 못해서 근육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이 불균형해서 식욕부진, 악액질로 빠져서 오히려 암보다도 이것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은 빨리 병원에 와서 TPN, 하얀색 영양제를 꼭 맞는 게 좋습니다. 저희 환자들은 사실은 이제 그 방사선 치료에는 구내염이 심하고 식도염이 심해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들은 매일같이 이 TPN 영양제를 맞는 경우 있고, 하나로 안 되면 아침 저녁으로 입원해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구역 영양제로 퀘르세틴이라든지 코엔자임 Q10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방사선 치료 후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느냐, 그거는 제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 때 경험입니다. 그 당시에 그 환자분들이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상처가
그 소독을 했는데도 상처가 덧나고 오히려 상처가 괴사가 돼갖고 막 누공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했다는 경우였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97년도에 지방의 모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환자 1기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암은 죽었는데 방사선 후유증으로 인해서 다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인도 몰랐고 치료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서 이제 뇌에서 사라졌다가 제가 이제 림프 부종을 하면서 우연찮게 한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유증의 치료는 고압산소 치료와 영양치료라는 것.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미국 국제 ATMO 주간에 고압산소 치료 교육을 이제 닉스 하스피탈 가서 이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나서 환자들에게 고압산소 치료, 방사선 후유증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다른 의사 선생님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암의 부작용을 얼마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 치료의 이제 그 후유증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경부에 이제 그 방사선으로 인해 피부 손상이 왔던 분이었습니다. 이분한테 왔을 때 고압산소 치료, 비타민 치료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렇게 호전됐던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누구든지 방사선 치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받고 나서 피부가 좋고 건강한 분들은 후유증이 없을 수도 있지만 후유증이 생기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이런 부가적인 치료를 받아서 후유증으로 회복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에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치환 병원의 원장인 염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